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지 미숙아 머무는 뜨락 제6회차 정관입니다. 너무나 힘들었던 삶, 방 한 칸만 있으면 살밥을 먹었으면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스러움이 더해가는 생각이기도 한데 혹여 우리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소망의 성취보다는 끝없이 타오르는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늘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을 아닌가 합니다.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분수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혹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혹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칫 평생을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. 미소가 모는 뜨락의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.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. 또 배우자의 장점은 나팔로 불고 단점은 가슴에 소리 없이 묻어라 했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텐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즐거운 일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. 철학자 몽테뉴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아주어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.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생활 자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.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생활 자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. 행복하길 원한다면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남의 신세를 지고 그 덕택에 오늘을 숨쉴 수 있고 살아 있을 수가 있고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. 그러나 하찮은 불행에 낙담을 하기도 하고 몇 푼짜리 쾌락에 몸을 맡기는가 하면 모든 일에 허둥거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최근담에 심체광명 암실중에도 유청천이니라.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어두운 밤중에도 푸른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 자체가 맑고 밝아 한 점의 티끌도 없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광명정대하다 했으니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나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얻기보다는 주자고 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지내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. 우리 불자님들 넉넉한 배려의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5회차 정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